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 1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X가 지금 적분 지금 빼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F0이 1이었었을 때 F4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. 지금 형태를 보니까 지금 X에 대한 적분 변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인테그랄 적분의 그 성질, 부정적분 성질을 좀 생각해 주시면은 안에 있는 함수들 먼저 빼고서는 적분해도 괜찮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fx는 인테그랄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두 개 빼버리면은 2분의 1 x 세제곱 날라가 버려요. 그 다음에 2x에서 x 빼게 되면은 x, 그 다음에 플러스 1, 얘 지금 적분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. 그쵸? 여기 가봅시다. 자, 부정적분이에요. 자, x 적분 우리 지수 하나 올려주고 역수치해주면은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, 뭐 미분하면 1 되니, 네, x 바로 보이죠? x 미분하면 1 돼요. 그 다음에 적분 상수 c 까먹지 마시고요. 그쵸? 자, 그랬을 때 f0이 1이다. 그럼 f0 갖다 넣어주면 걔가 c가 된다는 얘기고 걔가 지금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끝났습니다. 자,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주려는 f4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. 4 갖다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8, 4, 12, 뭐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